이게 첫 촬영인데. 귀엽지? 이거 승재 벌 세운 날. 지금만 된다면 되돌리고 싶다. 아유. 되돌리고 싶은 마음 알 것 같아요. 이리 와서 봐봐. 이거 어디야, 승재야? 기억나? 잘했어. 승재랑 아빠랑 2년 반 동안 다 한 거야, 이게. 감동이다. 몇 살이에요? 세 살이에요. 아빠 좋아? 안 좋아. 싫어해요. 벌써 2년 6개월 전이네요. 승재가 25개월 되던 때 처음 만났죠. 승재 아빠 좋아? 네. 얼마나 좋아요? 고래상어만큼. 오, 엄청 많이 좋아하는 건데? 고래상어 엄청 크다 그랬는데. 금붕어만큼 안 해줘서 다행이다. 똥파리, 꿀벌. 남다른 어휘력으로 랜선 이모 삼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. 이놈 애들, 이거는 꿀밥. 우리 인데가 안 난진데 빨리 와. 자갈, 자갈. 안전모도 해야 돼요? 네네. 위험해요. 여기 뭐하니? 난 나무 보고 있다. 언제 어디서나 예쁨 받는 사랑둥이 승재였지만 유독 아빠와 티격태격 부딪히는 일이 많았었죠.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빠는 승재의 곁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. 승재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변신도 마다하지 않았고, 승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이 되어줬었거든요. 머리가 좋아요. 그리고 승재와 아빠가 함께한 수많은 도전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함께 많은 시간이 만들어낸 고고부자의 특별한 추억. 승재와 아빠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겠죠.